안녕하세요. 유화는 아트레이지. 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유화를 참 좋아하시죠. 우리가 아는 명화도 대부분 유화로 그려졌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앱도 비교적 쉽고 회화적 느낌이 물씬 나게 표현해주는 아트레이지입니다. 저는 유료 버전 사용 중이고요. 먼저 아트레이지를 다운받으신 후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한 다음 여기는 캔버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신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캔버스 설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제일 상단에 가운데에 이게 아트레이지 로고입니다. 메뉴 이거를 누르시면 자, 새 그림. 아직 저장할 그림이 없으시잖아요. 새 그림. 내가 그림을 새로 그리고자 자, 새 그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캔버스 설정이 나오는데요. 캔버스 설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크기는 이렇게 옆으로 직사각, 뭐 위로 직사각, 스퀘어 많은데 보통 여기서는 보통 많이 쓰는 거는 포트레이지 라지나 랜드스케이프 라지예요. 근데 오늘은 스퀘어 라지로 한번 정사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셋. 프리셋을 누르면 캔버스의 질감이 나타나는데요. 뭐 이런 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쓰셔야죠. 근데 오늘은 스무스. 가장 기본적인 거. 이 화면을 자세히 보면 이 스무스, 캔버스의 재질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화를 그릴 때 사용하는 아사면 캔버스 재질하고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입자를 보면 거친 캔버스, 거친 종이 뭐 이런 효과를 주는 거죠. 이런 효과도 참 재밌긴 한데 오늘은 그냥 캔버스 눌러볼게요. 자, 그레인 사이즈 이거는 커질수록 더 굵어지고 뭐 요 정도로 지금 아까 처음 세팅된 대로 처음에 하시는 분은 바로 세팅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금속성, 불투명도 이런 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여기에서 OK를 눌러줍니다. OK를 눌러주면 이제 사각형의 보통 이거를 F사이즈라고 그러죠. F사이즈의 캔버스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두 손으로 캔버스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아트레이지의 그 브러쉬들인데요. 사실 많지 않죠. 브러쉬를 하나하나 누르면 거기에 기능들이 좀 있지만 그냥 기본 기능으로만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요거는 좀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제일 위에 버튼을 누르면 페인트 통 같은 게 나와요. 페인트 통은 말 그대로 캔버스 전면을 물감을 확 부어버리는 효과입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한 번에 부어졌죠. 그런데 한 번 더 부어요. 더 진해집니다. 네, 많이 부을수록.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는 아트레이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건 지우개예요. 이 제일 위에 툴 설정을 누르면 지우개의 크기, 압력 뭐 이런 게 나와요. 압력은 보통 100으로 놔야 잘 지워집니다. 자, 지워볼게요.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지우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스포이드예요. 색을 추출할 때 내가 방금 무슨 색을 썼는지 모를 때 그럴 때 이렇게 꾹 눌러주면 방금 사용한 색이 추출되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롤러죠. 여러분 그 벽에다가 페인트 칠할 때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럼 롤러는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크기, 압력 이렇게 해서 이런 무늬도 나타나고 이 롤러를 해보니까 바탕의 캔버스 재질이 잘 드러나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글리터링 효과예요. 글리터링 효과, 블링블링, 글리터링 효과. 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금모래가 나오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글리터링 효과는 의외로 반짝이는 거 말고도 아파트 벽면 같은 거를 그릴 때 굉장히 좀 의외로 효과가 있어요. 네, 글리터링 효과. 그 다음에 이건 끈끈이 효과라고 이거 보세요. 끈끈하게 물감을 이렇게 비 온 뒤에 길바닥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아까 글리터링 위에 이걸 안 했죠? 이게 물감 튜브 같이 생겼잖아요. 정말 물감 튜브입니다. 물감 짜주세요. 네, 이렇게 짜는 거. 이게 아트레이지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아트레이지 유화 표현에 가장 많이 쓰이는 튜브 물감이에요. 다음에 이거는 뭐 크레파스, 왁스, 분필 이런 효과예요. 이거는 뭐 형광펜들, 말 그대로 형광펜 여러분 자주 쓰시는 거. 근데 그림에서는 의외로 잘 사용되진 않고요. 이거는 좀 색깔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연필입니다. 똑같아요, 연필. 그리고 이게 잉크펜인데 잉크펜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잉크펜은 선을 따는데도 연필보다 오히려 좋고요. 사이즈를 키우면 면을 칠하는데도 좋아요. 아주 색상이 부드럽게 잘 칠해지고, 그리고 펜의 측면을 조금 조정을 하는 거예요. 펜 측면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줄이거나 키우거나 해서 이걸로 모바일 캘리 같은 거, 가로와 세로의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모바일 캘리를 쓰기에는 참 좋아요. 요즘 모바일 캘리가 굉장히 선풍적인 거 아시죠? 인터넷에서 모바일 캘리 검색하시면 아주 아름다운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거는 나이프. 나이프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나이프 이렇게 문지르는 거예요. 자, 나이프로 한번 문질러 볼게요. 아까 튜브 물감을 짜놨잖아요. 요거를 한번 문지르면 이렇게 질감나게, 네, 아주 그 유화의 마띠에르 질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제일 사용하는 물감과 나이프의 조합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스프레이. 에어스프레이는 뭐 많이들 아시는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수채화. 수채화는 아트레이지에서 수채화가 살짝 아쉬워요. 펜업은 수채화가 좋은데 아트레이지는 수채화가 살짝 아쉬워서, 저는 글을 쓸 때, 글 쓸 때 수채화가 의외로 또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유화붓입니다. 유화붓도 아트레이지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브러시죠. 자, 아주 오일리한 느낌도 있고, 이게 또 뭐 서로 섞이는 느낌도 있고, 붓질의 분모가 그대로 나타나는, 굉장히 저는 멋지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줄긋기를 해봤는데, 줄긋기를 이거를 이제 지울 때 아까처럼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거를 다 지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귀찮은 일이죠. 그럴 때는 제일 상단에 이 레이어를 한번 눌러보세요. 레이어를 눌렀더니 내가 그린 캔버스에 금방 그린 그림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새로운 레이어를 한 장 올리는 겁니다. 새로 이 위에 캔버스나 투명 종이를 한 장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지우고 싶으면, 자, 여기 눈을 뜨고 있죠. 가시성. 눈을 한번 감겨 볼게요. 깨끗해졌습니다. 눈을 감기거나 아니면 그 밑에 옵션을 누른 다음에 레이어를 지우시면 깔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줄긋기를 해봤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레퍼런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요, 핀란드 눈 내리는 자작나무 숲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레퍼런스 기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참조하는 거예요. 핀으로 고정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유화를 그릴 때 보면 캔버스 상단에 사진을 고정시키고 그리잖아요. 물론 상상으로 추상화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초보라는 가정하에, 자, 상단에 오른쪽에 이 앞핀으로 고정시킨 레퍼런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레퍼런스 기능이 있죠. 여기 플러스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만 이미지를 내 갤러리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를 누르시면 사진이 엄청 많죠. 네, 여기서 이 많은 사진 중에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림을 따라 그려볼 것인가. 너무 많아서 제 갤러리가
약간 고장이 났는지 지워도 안 지워지는 그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찾기가 조금, 네, 여기 눈 내리는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하나가 캔버스 위에 앞핀으로 고정되듯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좀 눌러서 없애주시고 네모난 캔버스 이쪽으로 오시고 이거를 두 손가락으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두 손가락으로 조절을 해서 크기를 조절을 하는데 한 손은 절대 안 됩니다. 두 손으로 다 조절을 하고 요대로 한번 그려보겠는데 먼저 아까 설명했던 브러쉬에서 설명했던 이 튜브 물감과 나이프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 임파스토 기법이라고 그러죠. 그 두툼한 느낌이 드는 배경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튜브 물감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자, 하얀색 눈이니까 그냥 뭐 누구나 하얀색으로 생각하겠지만 자, 하얀색을 하얀색보다 그 밑에 바탕 살짝 회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감을 좀 짜줍니다. 자, 물감이 수입 물감 같은 경우는 손가락 크기 하나도 보통 뭐 2만원? 그 정도로 비싸요.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근데 이거는 뭐 물감값 생각하지 마시고 마구 짜주세요. 짜주신 다음에 이 나이프를 선택하시는데 나이프를 선택하는데 위에 툴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젖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압력은 그냥 100으로 두시고 이런 거는 스파이크 드립 크기 이런 거는 이제 본인에 맞게 나는 이걸로 했더니 맞더라 뭐 이걸로 했더니 좋더라 하시는 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눌러서 설정을 한 다음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톡톡톡톡톡톡톡톡. 네, 유화 물감이 발명된 거는 15세기예요. 15세기 플랑드르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네덜란드나 벨기에 그쪽에 있는 거기에서 유화 물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얀 반 에이크,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을 그리신 분이죠. 그분이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당시에 화가들의 가장 사인이 납중독이었어요. 그만큼 이 유화 물감에 굉장히 많은 독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알고 있는 희대의 불세출 작가인 카라바초도 사실은 매독이 아니라 납중독으로 죽었다. 물감에서 나오는 납중독으로 죽었다는 가설이 아주 정통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눈을 칠했는데 좀 더 눈이 쌓이게 하고 싶다. 그런데 계속 누르니까 아까 처음에 회색스런 눈과 하얀 눈이 자꾸 섞이잖아요. 그럴 때 자 상단에 레이어로 가봅니다. 이 위에 종이를 하나 캔버스를 하나 더 얹어봐요. 얹어본 다음에 튜브를 흰 물감을 한번 다시 짜볼게요. 아낌없이 네 아주 아낌없이 짜야 됩니다. 자 짜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나이프로 툭툭 했더니 하얀 눈이 막 쌓였어요. 자 이번에는 뒤 핀란드 새벽이겠죠? 밤새 눈이 내린 풍경 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색으로 물감을 한번 짜볼게요.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침범을 해도 돼요. 침범을 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약간 어두운 쪽도 한번 이쪽 이렇게 넣어주시고 더 밝은 부분도 적당하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이게 자, 네, 아까처럼 나이프로 한번 문질러 주시는데 이렇게 천천히 지금 우리가 사용했던 그 튜브 물감은 19세기 초에 만들어졌죠. 개발이 돼서 그동안에는 실내에서만 그 독한 납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렸던 화가들이 들로 산으로 야외로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튜브 물감이 나오니까 일단 가지고 다니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모네, 마네, 고흐 뭐 이런 인상파가
아주 득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해도 뭐 햇빛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거를 다 그리게 되고 아주 획기적인. 네, 우리는 하지만 독뭐남납 걱정도 할거 없고요. 뭐 휴대성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릴 수가 있죠. 모바일 그림의 특징. 자, 이렇게 이거를 톡톡톡톡 너무 나이프를 세게 문지르시면 열심히 둥글둥글둥글 문지르시면 이게 질감이 조금 사라져요. 그러니까 톡톡톡톡 치듯이 하고 단이 경계 있잖아요. 눈과 뒷 배경의 경계는 조금 열심히 문질러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경이 이제 이걸로 완성이 됐는데 배경이 뒷배경이 나는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또 이제 요거를 문질러 주셔도 되겠죠? 네. 물감을 마구 짜셔서 이렇게 톡톡톡톡톡 쳐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내가 방금 제일 위에 있는 이 색을 했는데 그 색을 좀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 칼라 디스크로 가면 아 내가 이 색을 했는지 저 색을 했는지 요게 조금 생각이 안 나실 때는 뭐이 스포이드로 가서 하셔도 좋지만 펜을 여기다가 대고 꾹 눌러 보시면 방금 썼던 색이 또 나옵니다. 꾹 눌러 볼게요. 자, 이쪽을 누르니까 이 색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색을 한번더 얹어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쳐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만으로도 배경이 완성이 됐어요. 배경이 완성이 됐는데 이 위에다가 이 자작나무를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자, 보통 아까 스케치는 제가 이건 일러스트스런 그림이기 때문에 빨리 그릴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잉크펜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잉크펜으로 하는데 여기에다가 보통 이 색에서 좀 진한 색으로 이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본인이 예를 들어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뒤로 가기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또한장 레이어를 올려 봅니다. 레이어를 올린 다음에 이제 이걸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를 했으면 이거를 지우기보다 자, 그 종이를 한장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눈을 감기거나 아니면 눈을 띄운 상태에서 아예 아, 너는 못 그렸으니까 빠져. 레이어 삭제. 삭제를 하시면 다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레이어를 위에 올려서, 레이어를 몇십 장씩 올려서 그리시는 분들은 골치 아프지만, 요런 정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초 스케치할 때만 올리고, 나머지는 그냥, 언제든지 많이 지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리는 편이에요. 깜빡 잊어버리고, 레이어를 안 올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만큼 그렸는데, 사실 이 기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밤새 눈 빠지게 벚꽃길을 한번 그렸는데, 그냥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동 삭제. 이게 자동 기능, 저장 기능이 있지만, 이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중간중간 이 메뉴를 누른 다음에 그림을 저장합니다. 저장을 해놓으면 지금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벌어지고. 그리고 또 혹시 폰에다가 드레이지 앱을 깔아서 그리시는 분들은 그리다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좀 그리신 데 한참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만 해도 그렇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화를 받다 보면 이게 자동 삭제. 삭제도 돼버리고 사실 그 전화가 뭐별 전화입니까? 무슨 대출 받으라는 전화, 뭐 휴대폰 바꾸라는 전화, 그런 전화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중간중간 이제 그림이 저장된 상태에서 아까 한장 올렸죠. 다시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자작나무를 하늘을 뚫을 듯이 앞에 한두개 정도는 좀
큼지막하고 두세 개 정도는 멋지게 그려주시고 뒤에 거는 좀 약하게 또 가늘게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사실 핀란드는 북유럽으로 추운 계절이 많아서 옛날부터 화가들이 실내 그림을 많이 그렸대요. 그런데 우리들은 한번 자작나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본이 따졌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가 아무리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라 하더라도 나무에 음영을 좀 주고 싶죠. 음영을 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에어브러시입니다. 에어브러시로 살짝 그 이 정도 색깔을 선택하셔서 이런 주위 부분으로 가장자리 부분으로 음영을 조금씩 주세요. 자, 음영을 이만큼만. 자,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 좀 더 진하게 주시고 이렇게. 사실 자작나무는 굉장히 쭉쭉 뻗어 있죠, 반듯하게.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그렇게 반듯한 그림들은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좀 비틀어지고 그렇게 그리는 게 좀 더 그림의 회화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의 홈 같은 것도 이런 걸로 좀, 네, 이렇게 주게 됩니다. 핀란드에 엘가 세스만이라는 여류화가가 있어요. 그녀는 나이프와 물감만으로 북유럽의 풍경을 그렸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엘가 세스만의 그림을 정말 물감, 팔레트가 필요 없이 캔버스에 물감을 짜고 나이프로 그거를 짓이겨서 그려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핀란드에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이런 자작나무 숲은 많이 뭐 매체를 통해서나 그림을 통해서나 봤어요. 사실 저희 아파트에도 자작나무가 있긴 있는데 전혀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명암을 줬더라면 요 가운데는 조금 튀어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더 하얀색으로, 밝은색으로 여기를 좀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명이 밝아오는 이런 느낌이지만 자작나무 원래 특유의 그 색상도 한번 넣어볼게요. 약간 이런 아이보리스런 색상이 좀 있죠. 그럴 때 여기 가운데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조금씩 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유화 스타일이 이렇게 뭐 세밀한 부분보다 전체적인 느낌을 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그림을 자주 그리게 됩니다. 제가 연재 중인 중앙일보 그림 에세이에서는 그 기사의 내용을 신문에 그림 한 장에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유화를 그릴 때는 그런 그림은 자주 그리지 않고 이런 스타일로 그려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밑둥부터 나무가 완성됐으면 아까 잉크펜을 조금 까늘게 하셔요. 그 다음에 까늘게 하신 다음에 아까 자 이색을 찾고 싶죠. 그러면 이색을 꾹 누르시면 이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디테일 부분을 나무 나이테 뭐 이런 상처 같은 것도 있겠고 디테일 부분을 일일이 이런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유화를 쓱싹 그린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 수고도 없이 그림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유화의 임파스 도기법, 반고흐나 보통 그 후기 인상파들이 많이 그렸죠. 물감 아깝지 않게 짠 그렸던 그림. 반고흐는 물감을 사기에도 힘들었을 텐데 그 동생 덕을 많이 봤죠. 그래서 물감을 아깝지 않게 이렇게 짰는데 우리도 아깝지 않게 짭니다. 아깝지 않게 사용한 이런 모바일 유화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아랫부분이 조금 눈에 쌓여있는 나무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여기서 눈을 이 나무 위에다 한 번 더 이렇게 물감을 짜줍니다. 짜준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 밑에 쌓이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눈에도 살짝 그 뒷 배경이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가벼운 음영은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에어브러쉬를 이 색을 한번 꾹 색을 추출한 다음 이런 부분에 중간중간 눈에 비친 뭐 이런 거를 좀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밤새 눈이 쌓인 풍경이라기보다 밤새 내리는 눈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내리는 눈을 한번 톡톡톡 찍어 보겠습니다. 눈을 찍을 때는 이 유화붓으로, 그것도 앞에 눈, 앞에 우리 눈에 가장 가까운 곳은, 자, 하얀색으로 눈 한번 찍어 볼게요. 톡톡톡. 정말 눈송이처럼 올 겨울엔 눈이 거의 안 왔죠. 자, 이렇게 톡톡톡톡 찍고, 뒤에 좀 내리는 눈들은 조금 아련한 느낌으로 좀 연하게 찍어 주겠습니다. 그럴 때는 에어브러쉬로 찍어 주세요. 자, 훨씬 느낌이 다르죠, 뒷느낌은. 자, 이런 식으로 눈을 마음껏, 눈이나 꽃잎, 요즘 특히 벚꽃 같은 거 그릴 때는 이런 걸로 자세히 그리지 마시고 톡톡톡톡 찍어 주시면 되겠어요. 톡톡 찍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눈 내리는 겨울 숲이잖아요, 자작나무. 요거 색상을 바꿔서 봄이 되면 이 배경을 이제 분홍빛으로 해서 벚꽃이 막 내리는 걸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옐로우거나 주황색 섞어서 가을을 표현해도 되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그림의 제일 끝은 뭡니까? 사인입니다. 자, 사인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색은, 항상 저는 거의 뭐 빨간색을 많이 사용해요. 눈에 확 띄니까. 그래서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사인을, 또 말씀드렸듯이 가장자리에 하지 마시고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뭐 요 정도에다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원래 이 레퍼런스 사진처럼 나는 깔맞춤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청록색 비슷한 색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면 이게 저절로 나의 갤러리로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태블릿에서 그린 거나 뭐 폰에서 그린 거를 카톡으로 보내고 싶을 경우에는, 바로 보내고 싶을 때는 공유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림 공유 이렇게 하셔서 JPG 공유로 하시면 뭐 블루투스로도 보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이버 블로그에도 바로 보낼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림 저장 됐죠. 자, 오늘의 그림 레퍼런스를 한번 눈을 감겨보고 요거를 크게 해볼게요. 자, 핀란드의 눈 내리는 숲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엘가 세스만, 핀란드 여류화가 엘가 세스만의 그림을 튜브 물감과 나이프만으로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아트레이즈로 뚝딱 완성한 나만의 모바일 유화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